자, 안녕하세요.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. 제가 또 녹화를 뜨는 거 뭔가 좀 특이점이 또 발생했다는 거죠. 보여드릴게요. To victory, no mercy, 자, nor 지금 요것만 보시면 힘의 균형 보시면 저희가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죠?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요. 그렇게 보이는데 저는 케인의 검이라는 걸 들고 있어요. 자, 우리 티리오님 지금 혼자서 이 도시를 점령하러 오셨는데요. 티리오님이 들고 있는 이 칼이 문제거든요. 이 칼이 지금 케인의 검이라는 칼인데 이게 지금 장난이 없죠. 여러분들한테 실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가자. 자, 벌써 뭔가 막 불길이 막 솟아오르죠? Sunfang lusts for battle. 뭐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. And 갖다 봐봐. annihilate them. 자, 그대로 카메라 워크 따라가고요. 제가 카메라 이거 따라가려고 조금 속도를 카메라 속도를 느리게 했는데 얼추 맞죠? 조금 더 느리게 했어야 되나? 상대가 엄청 많은데 상관없어요. 그리고 참고로 지금 스킬도 단일 스킬도 많이 안 찍었어요. 장수 스킬도 가자. 오케이, 자 밀고요. 자, 애들 모일 때까지 대기 대기. 막 날려버리죠. 위에서 뭐 때리는데 자 신경 쓰지 말고요. 와, 뭐가 또 오는데. 자, 이런 거 맞는 거뭐 신경 쓰지 말아요. 신경 쓰지 마, 신경 쓰. 애들 많이 모일 때까지 대기 대기. 일단 힐 한번 하자. 일단 힐 한번 더 모일 때까지 기다려. 그 다음에 가자, 지금 가자. 케인의 검 갑니다. 가자. 자, 이게 도는 게 지금 케인의 검이에요. 아, 근데 케인의 검 그쪽으로 가면 안 되는데. 아, 케인의 검 지금 엉뚱한 쪽으로 갔어요. 아, 이거 살짝 곤란한데요. 하지만 뭐 지진 않아요. 케인의 검이 저게 랜덤으로 방향이 돌아서 수현돌이가 이쪽으로 돌아서야 되는데. 날려 날려 날려. 자, 막 날아가죠. 걱정 없어요. 아직 피 여유 있고요. 자, 다 날려. 지금 아까는 이 거보다 훨씬 더 많은 부대도 혼자 이겼어요. 있다 케인님. 그리고 87초가 지나면은 케인의 검또 들어오죠. 일단 이 총부터 잡자. 총부터 위에 까마귀를 공격할 방법은 없는데 어차피 얘네도 이제 급하면 내려오거든요. 저를 공격하려면. 자, 힐 다시. 원래 티리온 자체가 근접전이 또 강해요. 그리고 케인의 검이 이게 계속 각성을 하거든요. 몇 차례 걸쳐서 각성을 하는데 지금 한 번도 각성을 안한 상태예요. 그런데도 이렇게 강력한 거죠. 이 케인의 검을 들고 있으면은 아군 지역에 페널티가 되게 심해요. 그래서 제가 세 번째인가 각성할 때 한번 돌려보냈다가 지금 이제 새로 얻은 거거든요. 내려오죠. 다 조사 버려. 까만 조사 버려. 아까 케인의 검이 한번 조금 제대로 안 들어가서 얘네가 좀 오래 살고 있는데. 자, 까마귀 다 죽였고요. 아, 이것들 총 쏘는 애들 쪽으로 몰아야 되겠다. 한 군데 다 몰아서 지금 케인의 검이 이제 돌아오기 때문에 애들을 좀한 곳으로 몰아서 싸워야 되겠어요. 이렇게 돌아서. No mercy. 자, 이렇게 해서 몰아서 좀 모여봐 모여봐. 모이게 한 후에 여기서 케인의 검 가자. 자, 제발 이쪽으로 돌아라. 오케이 오케이. 자, 방향 좋아요, 방향 좋아요. 위쪽으로 가라 케인의 검. 위로 위로 위로. 자, 소용돌 돌아서 위로. 제발 케인의 검 위로. 아, 위로 안 가. 오, 간다 간다 간다. 아, 아깝다 아깝다 아깝다. 와, 지금 탈진했다. 하지만 괜찮아요. 마지막에 또 분전 터져요. 우리 케인의 검은. 자, 다시 회복 할수 있다. 하나하나 천천히 잡아가면 돼요. 아까 더큰 위기도 딸피에서 이겼어요. 자, 한 놈씩 잡아요.
by Asurion. Onward. 자, 일단 도망가는 거 두고. 자, 밀어, 밀어, 밀어. 이거 스킬까지 다 찍고 만약에 케인의 검 막 각성 막 여러 번 한 거 그거 들고 싸웠으면 진짜 난리 났겠죠. 제가 나중에는 조금 더 개인 스킬 키워가지고 한번 또 보여드릴게요. 진짜 이게 장난 아니에요. 이제 3타로 나왔을 때 만약에 여포나 막 조시류 이런 애들이 막 이런 식으로 싸우면 난리 나겠죠. 근데 또 문제가 이런 것도 이런 거 나름대로 재밌는데 와 씨 날라간다. 이거 선장인데 꼭 선장 죽었다 한 대 맞고. 근데 또 현실성 없다고 또 까이겠죠. 아 선장 날아갔고요. 지상 유닛이 없다. 와 끝났다. 겁나 강력하죠. 삼국지 토탈러가 진짜 계속 엄청나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자 오늘 영상 마치고 또 다음 좋은 영상으로 또 돌아올게요.